과민성 장 증후군이란 기질적 이상 없이 복통과 배변 형태의 변화를 동반한 기능성 장 질환으로 과거에는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생화학적 이상이나 과도한 염증이 없으며 반복적인 복통, 복부 팽창, 물음변이나 설사 혹은 변비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소화기 기능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병률은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은 보통 로마 기준을 사용하며 최근 2016년 개정된 로마 기준 4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반복되는 복통이 있으면서 배변과의 연관성, 배변 횟수, 변의 양상의 관련성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만족하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복통이 배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배변 후에 복통이 완화되기도 하고 혹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복통이 있으면서 배변 횟수가 줄거나 느는 경우, 그리고 복통이 있으면서 변의 양상, 즉 변비 또는 물음변이나 설사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운동 이상, 내장 감각의 과민성, 중추신경계의 조절 이상, 장관의 감염 및 염증,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사회적인 요인, 장의 점막 면역 이상 반응, 그리고 최근 장내의 유해균, 유익균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내에 가스를 많이 생성하고 독소를 이제 내뿜는 유해균이 있는 반면 또 장에는 장의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고 증강시키며 소화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유산균 같은 유익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의 세균의 균총의 구성, 즉 이제 비율과 종류에 따라서 이런 장내 위생물 균총에 이상이 생겼을 때 과민성 장 증후군이 또 유발하는 것으로 최근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 크게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복부 팽만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주간의 배변 일기를 통해 배변의 굳기 정도에 따라 브리스툴 대변 형태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 브리스툴 대변 형태는 1형부터 7형까지가 있습니다. 1형과 2형은 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형과 7형은 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상 대변은 3형, 4형과 같이 표면이 갈라진 소시지 형태나 표면이 매끈한 부드러운 소시지 형태 그리고 섬유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끊어지지만 윤곽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덩어리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브리스툴 1형과 2형과 같이 토끼똥처럼 딱딱하게 분리되는 덩어리 형태나 울퉁불퉁한 소시지 형태의 변비가 전체 배변의 25% 이상인 경우를 변비형 그리고 브리스툴 6형과 7형과 같이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곤죽 형태나 고체가 없는 액상 형태의 설사가 전체 배변의 25% 이상인 경우를 설사형이라고 합니다. 변비가 전체 배변의 25% 이상이면서 설사도 전체 배변의 25% 이상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복부 팽만감이 주 증상을 이루는 경우에는 복부 팽만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치료는 크게 식이 및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 포드맵 식이, 금연, 금주, 카페인의 절제, 약물치료, 스트레스 관리, 유산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저 포드맵 식이에서 포드맵이란 포멘터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앤 폴리올스의 첫 글자의 약자로 장내에서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올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짧은 사슬 탄수화물은 사람의 장내에서는 쉽게 흡수되지가 않아서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장내 수분량이 증가하고 위장 운동이 빨라져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장내 세균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어 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복통과 복부 팽만감, 더부룩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음식은 각종 음식의 소스나 감미료,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콩류, 사과, 배, 수박, 복숭아,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등은 다양한 기전으로 신경을 흥분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 나물, 두부가 대표적인 저 포드맵 시기로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치료가 있는데
지사제는 설사형인 경우에는 장 통과 시간을 지연시키고 수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배변 형태를 호전시키고 배변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흔히 변비약으로 부르는 부피형성 하제나 삼투성 하제, 세로토닌 제제는 변비형에서 사용을 합니다. 삼투성 하제, 세로토닌 제제는 배변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부피형성 하제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진경제는 소화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하여 평활근의 경련으로 발생하는 복부 통증을 줄여주며 항우울제는 내과적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복통에 대한 치료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내장 과감각을 포함한 통증 감소 효과가 알려져 있고 대장 운동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널리 부르고 있는 유산균도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장내 환경이 모두 다 다르고 장내 세균총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이 동일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과민대장증후군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몇몇 유산균 중에서 본인의 장 환경에 맞는 유산균을 잘 선택해서 복용하게 된다면 과민대장 증후군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